안녕하십니까. 전기 기능사 필기 제3과목 전기 설비 부분을 맡은 황미륵 기술사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전기 기능사 공부하실 때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이 3과목 전부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3과목은 제가 크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전체적으로 3과목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 부분과 하나는 문제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이 이론 부분만 하시거나 또는 문제 부분만 하시는 경우는 조금 많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이론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문제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과목 우리 전기 설비 하실 때 저는 문제는 거의 100% 다 풀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 부분이랑 우리 문제 부분 꼭 같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우선은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은 제 3과목 전기 설비 첫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이고요. 1전은 배선 재료와 공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선 재료와 공구. 우리 배선 재료와 공구에는 크게 세 가지 우리 차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요,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배선에 대한 재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전기 설비에 관련된 공구가 나옵니다. 공구가 나온다는 건 어떤 때 무슨 공구를 사용하느냐, 또는 이러한 경우일 때 사용하는 공구가 뭐냐, 이렇게 문제화돼서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및 케이블입니다. 우리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뭐 나전선, 전원전선, 뭐 그 다음에 코드, 그리고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그 다음에 특고압 케이블, 그리고 제어 케이블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는 전선은 나전선, 그리고 절연전선, 그리고 케이블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고 먼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전선과 그리고 절연전선 그리고 케이블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선은 요거부터 먼저 예, 정의를 내리고 가죠. 우선은 여러분들 뭐 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체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 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의 재질이 그죠? 예, 구리와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도체를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의 도체, 그냥 원형의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얘를 그죠? 예, 여러분들 단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단선이고요. 하나만 사용한다. 또는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연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기본적으로 도체는 그죠? 구리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 도체의 형태가 단선이냐 연선이냐로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 그죠? 지금 여기까지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우리 예, 나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전선. 예. 보통 우리가 표현은 그죠? 베어커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C, SR, 강심, 알루미늄 연선도 예, 나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도체 그대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나전선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 나전선 하나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그렇죠. 옥내에는 예,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전선의 예, 나전선이 되겠고요. 나전선만 사용하다 보면 여기 우리 뭐가 흐르나요? 예, 여기 전류도 흐르고 전압도 인가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다라는 건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뭘 씌워야 되나요? 그죠? 예, 절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절연이라는 걸 해야 되죠. 요걸 우리가 절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절연물을 사용하는 것들은 비닐, 폴리에틸렌, 예, 가교 폴리에틸렌, 그리고 뭐 고무 예,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전체적으로 다 PVC 계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요걸 가지고 예, 절연을 한 거를 여기까지를 우리는 예, 절연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절연전선은 어떤 거가 있나요? 여러분들 OW, DV 이런 것들.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 자른 연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또 옥내에서는 어떤 것도 많이 사용하나요? 예, HF, IX 이런 절연 전선을 많이 사용하죠. 저독성, 난연, 비닐 절연 전선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선의 절연 전선이 되겠습니다. 한번 예, 절연한 겁니다. 절연한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절연 전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예. 피복을 씌우죠. 요걸 우리가 뭐 보호 피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보호 피복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시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런 것도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냐면 이거 다 PVC 계열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여기는 절연물은 요즘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예, 가격 폴리에틸레 XLPE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보호 피복에서는 그죠. 전체적으로 PVC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절연을 두 번 한 걸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는 여기를 우리는 예 여기까지 사용을 해야 우리는 얘를 예,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케이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뭐 CV 케이블, 뭐 EV 케이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걸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그죠? 동력, 간선, 그다음에 전력, 뭐 간선 뭐 이런 쪽에 이러한 케이블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예, 전선의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선에는 그죠? 나전선, 그리고 절연전선, 그리고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고압 케이블, 그리고 또는 제어 케이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제어 케이블로 될 수 있겠죠. 사용 전압에 따라서는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나눠진다. 저압은 600V 이하, 그 다음에 고압은 7000V 이하, 네,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 특고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설비에 대한 제어 신호를 보낼 때 그런 케이블을 우리가 제어 케이블이라고 얘기하죠. 뭐 CVV, CVVS 이런 케이블을 제어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선은 절연물이 없는 나전선, 그리고 절연물이 있는 절연전선, 그리고 보호 피복이 있는 케이블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코드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나중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죠. 전체적으로 전선에는 나전선, 절연전선, 뭐 코드 이렇게 전체적으로 케이블까지 종류를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